여기 있고. 백밀러를 약간 좀 올려야 되겠다. 타시면 뒷자리 타실 거 아니야. 네, 대각선 뒤쪽에 타실 거예요. 어서 아 인사는 드려야 되는데 타시면 어서 오세요. 쭉쭉 쭉쭉. 빨리 가. 저희 마이크 살게요. 이동하면 거기 계실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저희 제작진 차량으로 이동하실 거라 이동하시면 거기서 만나실 것 같아요. 얼른 와. 이거 타면 돼? 네. 어디 있죠? 닫아드리겠습니다. 나 제일 먼저 온 거예요? 네. 젊은 사람부터 먼저 오라고 그러지? 웬? 다른 분들은 다른 장소에 가서 계셔가지고. 다른 데 와 있어? 네. 도착 시간 다 달라. 뭘 꾸밀려고. 기장님 저희 출발할게요. 김혜영 댁은 이사한 거 같나? 아니, 돈 좀 많이 벌었을 텐데 이사 좀 가야 되겠어. 날씨는 아주 좋은 날씨네. 지금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시장에서 다 만나기로 하는 모양이구만.
떠나면 떠나면 그만인데 울기는 울기는 왜 울어 나그네 나그네 갈 길에 웃으며 웃으며 보내주 바람이 부는 대로 정처 없이 걸어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아이고. 아유. 그냥 그대로네요? 예, 아주 아무 옛날 그대로죠. 이 머리 감고 하는데, 예. 내가. 내림의 소식 전해주소서 가버린 니 언제나 오시려나 그리워 예. 지친 마음 이별한 추억 좀 혹시 없으세요? 옛날에 뭐 어떤지 옛날에 저희 젊었을 때는 이제 그 머리를 모양을 내느라고 포마드라고 그러죠 그때는 우리나라 포마드가 별로 신통치 않아서 외국 포마드가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걸 가지고 아주 소중히 가지고 한각 사다가 맡겨놓고 이발할 때마다 와서 하고 이제 아주 말끔히 하고 나가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 포마드를 맡겨서? 맡겨놓고 늘 하죠. 네. 이 바리카 이거 저희들도 많이 깎여봤어요 이걸로. 와 이거는 너무 오래됐어요 움직이질 않네. 이걸 여러 사람이 쓰니까 지게뚝이 나가지고 머리에다 잘라내고 마늘 바르고 막 그런 적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우리가. 요거는 좀 사용 가능하신가 예, 보네요. 예. 와. 예. 뭐 그때 다 이렇게 이렇게 깎아주고 그러셨는데. 내리라고?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운전했어요. 아, 그랬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운전했어요. 그랬어? 늘 앞에서 못 봤지 모르는. 그랬어? 늘 앞에서 못 봤지 모르는 생각지도 않고 무슨 이런 죄인자. 무슨 이런 죄인자. 말했어야지. 말을 안 하죠. 아유 입이 근질근질해서 혼났네 아주. 그랬었구나. 아니 난 뭐 생각지도 않고 있었지. 네, 그렇죠. 아유 아주 숨도 제대로 못 쉬었네. 근데 더 좋아지셨어요? 훨씬 좋아지셨어. 좋아졌어요? 아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이고. 오늘 잘 나와야 될 거 아니야.